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또 역시 그냥 생 맹물 그냥 넣어요? 그냥 일반 생수를 한 1300리터. 1300리터에다. 1300리터면요. 아, 1.4리터. 1.3. 1.3리터. 1300. 밀리리터.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60회. 예, 뭐 마트에 가면 뭐 많이 구할 수 있고 집에 다 가정에 다 있고. 뭐 생강 두죠. 아, 생강이 항상 들어가. 아, 이것도 생강도 약간 비릉내. 비릉내. 그러니까 비릉내를 잡기 위한 방법들이 한 5~6가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 와, 셰프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는, 야, 이제 2주 동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딱, 아, 예. 힘들었어요. 자,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넣습니다. 살짝 익기만 하면 한번 또 건져낼 거예요. 오. 계속 끓여버리면 살이 깨지니까 한번 건져놓고, 아, 오. 그리고 나중에 야채를 집어넣고 다시 만들고. 먼저 초벌처럼. 네, 아, 이것도 팁이다. 보통 그냥 한번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 익는 건 다 익어요. 이렇게 해서 갈치를 건져내겠습니다. 야, 와, 또 갈치를 건져내는 건 또 성공. 아, 그래갖고 여기 마지막에 야채 다 익고 나서 그때 탱글탱글할 때 그때 딱 넣으면 네. 그냥 살아있겠네. 네. 안 그러면 저 갈치가 부러지거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계속 놔두면 다 부러지겠네요. 잘 익었다. 여기에 야채. 야채는 무하고 감자. 감자. 무도 넣고 감자도 넣고 두 개 다 넣어요? 네, 무랑 감자 다. 자, 이렇게 해서.